하나님 없는 자가 교회가 되기까지. 오늘 말씀 11절 다시 비춰주세요.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에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이방인이라는 말이 무슨 뜻이죠? Gentile. 그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그 부르심을 받지 않은 사람들이죠. 그런데 그 사람들이 왜 우리는 특권을 받지 못하였느냐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때 당시에는 아무도 이를 특권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뭐래? 네, 그런 거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그런데 아마 하나님은 왜 하필 아브라함이냐? 그건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그러니까 오야맘이라고요.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거예요. 장사할 사람이 아이템을 무엇으로 찾느냐? 뭐든지 장사할 수 있어요. 그러나 뭔가 하나를 잡아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잡는 건 그 사람에게 주어진 선택권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림을 그리는 사람이 소재를 뭘로 삼을까? 사진을 찍는 사람이 어떤 것을 사진을 찍을까 하는 것은 그에게 위임된 거예요. 그가 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처음부터 우리에 대한 사랑과 구원의 마음을 가지고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누구를 먼저 선택해서 그들이 잘못하면 실패작이 될 수 있거든요. 하나님의 사랑을 아직 모르고 있거든요. 그래서 죄에게 빨리 빠져드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택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펼쳐가실까 하니까 사실은 아쉬운 거예요. 제자 훈련을 시작할 때 제가 아쉬웠죠. 왜냐하면 긴 시간을 훈련을 해야 되는데 성도들이 그걸 왜 해야 돼라고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제가 아마 몇 년 동안은 집집마다 다니면서 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저기 헤더나임에 살 때 이제 저희 집 그 지하실에서 이제 몇 번 모였어요. 아마 상당 기간 동안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제 집집마다 또 돌아다니면서 했는데 저희 집으로 오는데 거기가 아마 그때는 내비게이션이 별로 그랬을 때였을 것 같아요. 남자반이 이제 직장 끝나고 저희 집을 금요일 날 저녁에 와야 되는데 오다가 못 찾았나 봐요. 그래서 전화가 왔어요. 그러면서 어디냐고 그랬더니 헤더나임인데 획스트래요. 저희가 블라우비젠베이였는데 획스트로 갔다고 그래서 거기 아닌데요. 그래서 찾다가 못 찾아서 허기져가지고 맥도날드에서 지금 빵 먹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세요 그랬더니 또 와가지고 이렇게 찾는데 또 못 찾았어요. 근데 그분이 그때 그 한국차 대우차를 갖고 있었는데요. 찾다 못 찾아서 분이 났대요. 뭐 그럴 수도 있겠어요. 뭐 내가 뭐 이거를 뭐 때문에 하려고 지금 막 그런 생각이 들었는지 해지고요. 핸들을 뽑아버렸대요. 믿거나 말거나. 저는 안 봤는데 그렇게 들었어요. 분명히. 그래가지고 차가 이제 중고차니까 화가 나가지고 이렇게 팍 했는데 핸들이 뽑혔대요. 얼마나 화가 났을까. 저는 상당히 죄진심정이었는데요. 그랬습니다. 근데 그게 무슨 특권이겠어요. 그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쉬운 거예요. 저도 제가 뭐 엄청 아쉬워요. 그래서 제가 아무 말도 못했어요. 그때도 마음 상하지 말으셔야 될 텐데 제가 좀 이거는 이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성도들에게 이렇게 푸쉬를 하다가도 그러다가 마음 상해버리면 어떡하지? 내가 이거 아니래도 지금 할 게 많은데 목사님 자꾸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요. 그래요? 그렇죠. 왜냐하면 제가 아쉽잖아요. 그런데 저만 아쉬운 게 아니라 하나님도 아쉽고 예수님도 아쉬운 거예요.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자꾸 가는데 너희도 가려느냐? 주님께서 그렇게 물어보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는 이방인이 갑이고요. 이스라엘이 을이에요. 분명하게. 예? 아브라함이 을이고요. 아브라함 아닌 사람들이 다 갑이에요. 하나님이 아쉬운 거예요. 아쉬운 거. 그래서 하나님이 구애를 하시는 거예요. 구애를. 호세아가 자기 음란한 아내 고멜에게 구애하는 처음부터 그런 여성하고 결혼했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주기 위해서 호세아는요. 예, 길거리 여자와 결혼했어요. 정조관념이 없는 여성과 결혼했어요. 그리고 나서 사랑이 뭔지를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래서 거친 둘로 타일러서 데려다가 거기에다가 과수원을 하고 그다음에 가시덤불로 잠장을 막아놓고 그래서 도망가지 못하게 하고 그리고 거기에서 비로소 사랑을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렇듯이 하나님은 바로 이스라엘을 그렇게 이것을 성경에서는 점진적 계시라고 불러요. 성경이 아니라 신학적으로.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다 가르쳐 줄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학생들에게 레슨을 해주고 공부를 가르치는데 처음부터 다 가르칠 수가 없잖아요. 학생들은 애나 어른이나 처음부터 다 배우고 싶어 하지만 그게 안 된다는 걸 선생님은 너무나 잘 알아요. 그래서 하나만 알려주는 거예요. 나중에 이거 왜 안 알려줬느냐고 막 따지는데 그런데 당신이 수준이 안 돼. 그래서 이거 배우면 그 다음 배울 수 있는 거야. 그 다음에 여기까지 따라온다면 그 다음에 비밀을 알려줄 거야. 그런 거죠. 예, 구약 성경은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나 인간이 그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알고 따라가지를 못해서 자꾸 곁길로 다른 길로 빠져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십계명만 지키면 되겠지? 라고 생각해 버리는 거예요. 아니죠. 그것은 시작이죠. 예.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들을 보호해 주고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그러니까 등대를 바닷가에 세우면서 등대가 얼마나 풍랑이 오면은 그래서 등대의 역사를 보면요. 처음에는 다 목조로 지었어요. 나무로. 그런데 그게 풍랑과 폭풍을 이겨내지를 못하는 거야. 그래서 나중에 그게 점점 발전되면서 이제 돌로 짓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암초 같은데 위에다가 등대를 짓는데 그게 짓는 게 쉽겠어요? 그리고 밀물과 썰물이 들어오고 나갈 때 썰물대 가서 짓기도 하고 그래서 그걸 공사하는 것도 얼마나 어려웠겠어요. 예전에는. 그래서 나무로도 짓고 또 무너지면 가서 또 짓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처음에는 십계명만 지키면 될 거라고 생각했죠. 하나님은 그러나 그 다음 인도해 가실 것들이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하나님이 성소를 지어서 예배하게 하시니까 이 성소만 우리가 지키고 있으면 우리는 세상에서 구별되고 특권을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만 축복받고 살겠구나 그런 이기적인 생각을 할 수 있을까 없을까요? 그런 생각으로 자꾸 빠져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 하나님과의 약속이 중요하다, 말씀이 중요하다 그리고 영으로 예배하는 것이 중요하다 자꾸 가르쳐주는 거죠. 그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하는 이 교회는 예수님이 모퉁이돌이 되시고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지으심을 받았어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하나씩 그렇게 가르쳐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성전만 지키면 외적도 침략 못하고 그리고 우리는 언제나 안전하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계속 가르치시는 거예요. 네. 평안하다 거짓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말아라. 이곳이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곳이 하나님의 성전이라 그 말을 듣지 말아라. 하나님은 성전 건물을 보고 너희를 지켜주는 것이 아니라 너희 안에 있는 영적 성전을 보고 하나님께서는 너희를 지켜주시는 것이다 말하는 거예요. 또 이 말을 이상하게 듣지 마세요. 그래서 보이는 것은 아니고 우리 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영적 예배, 영적 성전만이 중요하다. 그러면 이제 길을 잃어버려요. 이게 이제 이원론에 빠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그런 걸 얘기하는 거가 아니에요. 예, 하나님은 우리에게 몸을 주셨고 우리의 몸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과 접속되고 그리고 영과 육으로 하나님을 예배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로케이션이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어디서 예배하느냐가 중요하고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본질은 뭐냐면 이 육체가 성전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과 영으로 접촉됨이 중요하다. 영으로 예배함이 중요하다. 그런 거예요. 할렐루야. 사마리아 여인이 어디서 예배해야 됩니까? 여인이 그런 거예요. 뭐 남편이 몇 명이냐 물어보고 하니까 자꾸 괴로우니까 질문을 돌려요. 예수님, 제가 딴 얘기 할게요. 네. 어디서 예배해야 돼요? 뭐 사마리아에서 예루살렘에서 어디서 예배하는 게 진짜예요? 그랬더니 이곳에서도 말고 저곳에서도 말고 하나님이 영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느니라. 예수님께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 얘기는 예, 어디서 예배하고 그런 거 필요 없고 그냥 내가 영으로 예배하면 돼. 그런 말씀이 아니고 예. 우리가 하나님과 물리적인 걸 넘어서서 영적인 예배자가 되는 게 너무 중요하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처음에는 성전만 지키고 있으면 자기들은 안전하다. 예, 그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너희가 내 말에 순종하지 아니하면 이 성전,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김없이 그것을 파괴할 수 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얘기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 먼저 말씀을 정리하면 이방인은 하나님께 차별받은 이들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는 보잘것없는 무리들에게 구애를 하셔서 네가 나의 모델이 되어주겠니? 길거리 캐스팅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노예된 백성 그리고 무명의 사람들 또 그리고 아브라함과 같이 늦지막까지 자녀가 또 없고 그리고 문명의 중심에서 별로 할 일이 없었던 사람들 갈대아우르는 문명의 중심지잖아요. 그런데 그곳에서 역주행하는 절반의 유목민 끝없는 유목민으로 살기에도 부족하고 그리고 정착하기에도 부족한 하프 노마드 절반의 유목민 지금은 그게 굉장히 멋있는 말로 들리지만 말이에요. 당시에는 정말 정처 없는 인생 여러분 우리는 디아스포라죠. 예. 또 우리 자녀들은 이곳이 우리 고향인가 뭐 그런 생각을 하기도 하지만 그래도 아 우리는 집시도 아니고 유대인도 아닌데 네. 한국 사람인데 그런데 다른 문화권에서 살고 있어요. 그래서 공부도 잘하고 그리고 뭐 우리 집도 있고 살만하고 그렇다고 생각해도 언제나 불안할 거예요. 그죠? 네. 왜냐하면 나그네고 나는 외국인이고 에일리언이고 에트랑제 예, 그래서 언제나 아웃사이더처럼 또 세컨 클래스 국민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나는 선거권이 없어 피선거권도 없어 그런 그들이 어떻게 갑이겠느냐고요. 그래서 예, 저는 지금 유대인과 이방인의 구별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 오늘날 하마스와 이스라엘과의 분쟁도 사실은 거슬러 올라가다 보면 그런 잘못된 의식 가운데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무슨 특권이에요, 그게. 그들은 그냥 모델인 거죠, 모델.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마치 임업시험장에서 좋은 나무 묘목을 품종을 개발해가지고 그리고 세상에다가 흩으시는 거죠. 그게 제사장 나라. 모델로 하나님께서는 삼으시려는 거예요. 거룩한 백성의 모델로 삼으시려고. 그런데 그게 힘들었던지 이스라엘은 자기들에게 특권으로 그것을 생각하려고 했어요. 하나님이 울타리를 쳐주셨어요. 왜냐하면 묘목을 보호하기 위해서요. 그들만 잘 되라고 한 게 아니라 일단은 성공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울타리를 쳐주셨어요. 그런데 그들은 울타리 갖고 자랑을 하는 거예요. 울타리 갖고 자랑을. 예를 들어 우리가 예수님 믿고 세례를 받았어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이제 시작이에요. 이제 생명이 내 안에서 자라는데 세례 증서 가지고 자랑하고 다니는 것과 같아요. 그거 누가 알아주겠어요, 여러분? 그죠? 예. 이스라엘 백성의 자랑은 헛된 자랑이에요. 그런데 이제 유대인들이 이방인이라고 배제하고 멸시하는 일들이 생기고 이방인들은 유대인들에 대해서 저들만이 선택되었다고
예, 그들의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그리고 멸시하는 일들이 생겨났어요. 근데 오늘 말씀은 우리 모두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 그리고 지금 이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가 사실은 그때에는 이방인이었다고 말하는 거예요. 이방인의 문제는 뭔가? 이방인에게는 다섯 가지의 문제가 있어요. 오늘 말씀을 그 다음을 비춰주세요. 네. 정신을 바짝 차리고 그 다음을 비춰주세요. 12절 네. 같이 읽습니다. 다섯 가지 문제가 있어요. 그때의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네. 그리고 거기다가 하나 더 붙인다면 예. 전에 멀리 있던 자들 예. 이렇게 하면은 여섯 가지죠. 12절의 핵심은 다섯 가지고 예. 멀리 있던 자들이라는 것까지 붙이면 여섯 가지의 문제가 있는 게 이방이네요. 이거는 예. 구약 성경의 이방인의 의미가 아니라 영적인 이방인,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고 알지 못했던 우리 모두 다 이방인이었잖아요. 그래서 이 여섯 가지의 문제가 있는 거예요. 첫 번째는요, 그리스도 밖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보니까 예수님은 뭐예요? 저는 찬송가에 보면 예수님은 누구신가? 그리고 상곡의 백화파, 또 예수 나의 참 친구 예수님에 대한 찬송가들이 참 많아요. 그렇죠? 저는 예수님에 대한 찬송을 참 좋아합니다. 정말 좋은 찬송들이에요. 예수님에 대한 찬송들이. 왜냐하면 근데 그 예수님이 인간으로 오셨던 예수님일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참된 구원자가 되셨잖아요. 우리에게 하나님을 눈높이로 알려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들에게 깨닫게 해주신 분이 그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그분을 바울사도처럼 영으로 만났잖아요. 영으로. 우리는 팔레스타인에서 살던 2000년 그 시대에 가서 우리가 만난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영으로 예수님을 만났잖아요. 아, 하나님이 보내신 그 구원자를 우리가 만났잖아요. 그리고 나서 깨달은 건 뭐였어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우리 인생의 열쇠이고요. 그분이 말씀하신 길과 진리 생명이고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소망이고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이 되십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것입니다. 옆에 분에게 한번 얘기해 주세요. 그리스도는 나에게 모든 것입니다. 예, 정말이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아닐 때 하나님을 모를 때는 뭐냐면 1차적으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모르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분리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사실은요 아무것도 얻지 못했어요. 아무것도 얻지 못했어요. 예, 순맹탕이에요. 예수님 없이는. 그래서 그분이 우리에게 생명의 능력을 주시는데 우리에게 생명의 능력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은 또 기쁨의 근원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 내 안에 주 예수 내 마음에 들어와 계신 후 변화해서 사람 되고 내 마음에 기쁨이 넘치네. 근데 그전에는요 기쁨을 몰랐어요. 그냥 쾌락만 좀 알았어요. 그죠? 근데 주님이 오시고 나서부터는 내 안에서 솟아나는 기쁨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그는 우리에게 참된 약속을 주시고 그 약속의 성취를 주시는 분이에요. 그렇습니다. 저도 약속하고 약속이 이루어진다. 예, 사람 약속. 열심히 노력하고 성실한 사람이지만 다 지키지 못해요. 절대 지키지 못해요. 제가 한국 가면 이렇게 알아보고요. 또 이렇게 해가지고 예, 연락도 드리고 예. 근데 아 어렵겠구나 생각해요. 벌써 생각합니다. 그런데 예수님 앞에 기도한 거 있잖아요. 30년 전에 기도한 거, 20년 전에 기도한 거 어느 순간에 보니까 그대로 되고 있어요. 이루어지고 있어요. 이게 어찌 된 일인가? 왜냐하면 주님 안에 참된 약속과 약속의 성취가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거를 모르는 사람은요 외인이에요. 외인. 예? 이방인인 거예요. 그리스도 없이, 그리스도가 없어요. 우리가 전에는 그리스도가 없었습니다. 두 번째는요. 이스라엘 나라 밖에 사람이라. 이스라엘 나라 밖에 사람. 이스라엘 나라 사람이라는 것은 뭐냐면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자기를 의탁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시민권을 주시는 거예요. 보호권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그래서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는 거예요.
와, 하나님이 나를 따라오려느냐? 그렇게 해가지고 그러겠습니다 했더니 특권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특권이 너무나 많아. 네, 그렇습니다. 예수님 믿으면 얼마나 많은 특권이 있는지를 알게 해주고 싶습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그래서 신명기 23장에 보면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올 자격이 있는 사람들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하나님과의 약속 안에 들어오는 사람들은 자격이 있어야 돼요. 예. 그리고 그 자격을 자꾸 만들어줍니다. 이제 만들어줘요. 그죠? 예. 우리가 음악을 배우고 싶으면 처음에는 누구든지 와서 소질이 있든지 없든지 다 배울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점차 배우고 나면 그들에게 자격이 주어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그 자격을 잘 지키는 사람만이 마지막까지 갈 수가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도 역시 아무나 오라고는 했지만 그렇다고 하나님이 스탠다드가 없잖아요. 하나님이 기준이 없잖아요. 하나님은 높은 기준을 가지고 계세요. 할렐루야. 우리에게 높은 기준을 갖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은 의로우십니다. 아니, 값없이 거저주시는 은혜라고 해놓고 하나님의 기준이 높아요? 높습니다. 높아요. 예. 그렇지 않으면은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일을 이루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먼저 데포짓하고 하나님의 시민권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역시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는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라는 하나님께서는 시민권과 비자를 주시는데 이제 거기에 합당하게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방인이었을 때는 시민권이 없었고 그 다음에는요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뭐를 하셨죠? 12장에서 약속을 하셨습니다. 축복의 약속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지파, 하나님의 백성의 네가 조상이 될 거야. 그 대신에 하나님의 그 약속을 믿고 따라가야 됩니다. 내가 지시할 땅으로 네가 가야 되는 거예요. 부모의 땅을 버리고 네가 가야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목회자, 선교사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성도들, 디아스포라로 있으면서 어디로 가야 될지를 모르겠다고 하는 사람들. 어디로 가야 될지를 모른다. 어디를 가야 뭐가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려는 일이 있는 거예요. 그걸 찾아가는 게 중요해요. 그렇습니다. 그게 우리가 DNA적으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사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예. 물 흐르는 대로 가는 게 아니에요. 바람 부는 대로 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가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그렇게 갔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렇게 갔습니다. 저는 이것을 믿음이라고 말하고 세상적으로 말하면 결기라고 말해요. 예. 그 저는 이 결기가 없는 목회자는 싫어해요. 이런 결기가 없는 선교사는 싫어해요. 누를 자리 보고 발 뻗는 거. 그리고 아마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평신도도 마찬가지예요. 예. 자꾸 누를 자리 보고 발 뻗는 거. 하나님은 뒀다 어디 쓰냐고요. 예. 하나님 앞에 왜 마음의 소원을 정하고 가지 못해? 그건 우리가 다시 이방인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방인으로. 한번 마음을 먹었으면, 쟁기를 잡았으면 뒤를 돌아다보지 말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주어진 게 전부 다예요. 부모에게 받은 게 전부 다이고 조상에게 받은 게 전부 다예요. 밉든 곱든 DNA, 자기가 가진 소질과 가진 것, 그게 전부 다입니다. 그래서 운명에 맡겨 사는 거예요. 운명을 벗어나지 못해요. 그러나 약속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면서 운명을 이겼습니다. 조상들의 삶을 이겼습니다. 죄인의 전통을 이겼습니다. 그 다음에 이방인은 세상에서 소망이 없었습니다. 소망이 없었죠.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였습니다. 예, 소망이라는 것은 미래에 대한 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예, 가까운 미래,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할 것인가로부터 먼 미래, 우리가 죽음을 넘어서는 영원까지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해서. 그런데 세상에서는 소망이 있을 리가 없죠. 이방인으로 살면서는 그 소망이 있을 리가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를 알지 못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사람들은 두려워하고
생각하기를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일에 중독되고 다른 것에 중독되고 육체적인 쾌락에 중독되지만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하나님도 없는 자입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세상 사람들은 신을 다 믿으려고 하고 우상도 있고 종교가 다 있어요. 그런데 그 종교와 우상 속에 있는 신이라는 것은 뭐냐면요. 무서운 신입니다. 즉 벌 주는 신이고 저주하는 신이에요. 아니 복체를 놓고 복을 받기를 바란다면서요. 아니요. 그런데도 늘 감시하고 또 자기들을 저주하고 심판하는 신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이방인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한 것은 늘 그런 생각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화평을 주시는 분이었어요. 하나님에게는 우리에게 축복을 약속하셨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넘치게 하세요. 사막에 강을 내고 광야에 길을 내고 사막에 아내보네가 피고 그리고 그곳에 시온의 대로를 내는 분이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 그런데 그런 하나님을 안 적이 없어요. 몰라요. 권선징악의 하나님밖에 몰라요. 그래서 맨날 하나님이 있다면 왜 이런 일이 생겨? 그런 생각밖에 못하는 거예요. 그 인격적인 하나님을 경험한 적이 없어요. 그런 백성들이 예수님을 만나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버리니까 그는 우리에게 그 이제 경계를 허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제 때가 차셔서 이제 그 경계를 허무시고 그래서 예수님은 그 하나님의 구원을 얘기하시기 위해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예로 드니까 너무나 이해하기가 쉬워요. 구약 백성들은 그렇게 쓰임을 받습니다. 예.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이제 경계를 허무시고 유대인과 이방인의 경계를 허무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시고 그 둘이 한 몸을 지어서 이제 그리스도의 교회가 되게 하신다. 에베소서의 말씀은 우리들에게 그렇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이제 하나님의 가족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가족이 되게 하세요. 이제는 우리가 하늘의 시민이라는 하나의 시민권을 주시고 그리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모든 것이 하나가 되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백성이 되고 그리고 한 교회가 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교회입니까? 개교회들이 보면 우리는 이런 교회입니다. 뭐 지역사회를 섬기고 뭐 세상을 사랑하고 사람을 뭐 여러 가지 뭐 우리는 이런 교회입니다. 뭐 우리는 이런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뭐 사회봉사를 하고 가난한 사람을 돕고 뭐 소외된 계층과 또 나이 드신 분들을 잘 도와주고 뭐 이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뭐 학교를 운영하고 있어요. 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교회이고 그래서 우리 교회는 이렇고 저 교회는 이렇고요. 우리 교회는 정통 장로교회예요. 그래서 장로교회 전통을 준수하고 정통적인 교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웨스트민스터 고백을 중요하고 하이델베르크 교리 문답을 따라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통적인 교회입니다. 아니요, 우리는 굉장히 뜨겁고 영적인 자유를 사랑하는 교회입니다. 교회는 여러 가지 교회로 나눠지고 이제 그렇게 될 수 있느냐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에베소서의 말씀은 우리의 교회가 하나로 지어져 간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은 이상적인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고 저도 당연히 교회가 교단과 교파와 교리와 신조에 따라서 다양성이 있을 수 있다. 그래서 다양성 속에서 우리는 하나의 교회가 되어간다. 뭐 그 정도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이건 이제 신학적인 생각이에요. 그리고 눈으로 보니까 실제로 교회들이 다 달라요. 한국에서도 영락교회 다르고 충현교회 다르고 세문안교회 다르고 그리고 순복음교회 달라요. 사랑의 교회 다르고 온누리교회 다르고 달라요. 그래서 각자의 특색을 가지고 뭐 오륜교회도 있고요. 뭐 교회들이 많잖아요. 뭐 분당 우리 교회도 있고 예, 그런 교회들이 각각의 색채와 색깔이 다르지만 나름대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있구나. 그러면 우리 좋아요. 우리 디아스포라는 뭐냐고요. 디아스포라는요. 네. 저 케이프타운에 있는 작은 교회는 뭐죠? 네. 그리고 또 유럽에 있는 작은 도시들이 있는
작은 공동체, 한인교회도 그렇고 또 다른 교회도 그렇고 그런 작은 교회들은 뭐죠? 그래서 우리는 할 수 있는 일도 많지 않고 우리는 불완전한 교회인가요? 저는 그 생각을. 그런데 저희가 복음 안에서 이렇게 보니까 저는 한마음교회라는 말을 많이 안 하는 목사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면요, 그 정체성이 저는 별로 없어요. 제가 그 이름을 안 져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저는 한마음교회, 한마음교회, 저는 그 얘기를 별로 하지 않아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저는 거기에 그렇게 그 많은 정체성을 느끼지 못해요. 제가 신학 공부를 성결교단에서 했어요. 왜냐하면 성결교단에서 제가 자랐기 때문이고요. 대학원은 제가 기독교 장로에 가서 한신대학원을 했어요. 그냥 그 이제 진보적인 신학인데요. 진보적인 신학도 한번 공부해보고 싶어서 그렇게 가서 한 것뿐이에요. 근데 이곳에서도 저곳에서도 저는 정체성을 얻지 못했어요. 저는 예수님을 만나고 그리고 나서 저는 이제 독일에서 공부하면서 복음을 다시 깨닫게 됐잖아요. 복음을. 그래서 아하, 복음 안에서의 주님의 부르심과 주님의 교회가 저에게는 중요하게 됐어요. 아마 여러분에게도 그러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교단 찾아오셨나요? 아니면 처교파니까 찾아오셨나요? 그런 생각이 없죠.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고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사는 거죠. 그러면 우리 교회는 어떤 거냐고요. 그 우리의 교회는, 근데 제가 깨달은 게 하나가 있어요. 다른 지역에 가가지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아, 목사님, 그 복음에 대해서 저도 같은 생각을 갖게 되고 정말 같은 깨달음을 얻게 됐습니다. 아, 복음 안에서 얘기를 나누니까 너무 기쁩니다. 그러니까 제가 보니까 같은 형제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제 속으로는 아, 우리 교인이네 그런 거죠. 근데 그 교회 목사님이 들으면 기분 나쁠지 몰라요. 우리 교인을 왜 지네 교인이래? 예, 거기는 우리 교인이요. 저는 다른 교회 갈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교인이 아니야. 아, 그래서 남의 교인이 있는 거구나. 어느 교회 목사님은 자기 교회 앞에 교회가 부흥할 때 제일 상처받는 데잖아요. 그러니까 저기는 남의 교회인 거야. 유대인과 이방인처럼 서로 다른 거야. 정말 그렇습니까? 그러면 우리 작은 교회들은 늘 작은 교회라는 생각만 갖고 살아야 되잖아요. 네, 그것이 의롭지 못해요. 그런데 제가 보니까 복음 안에 있으니까 아, 정말 사회 동포예요. 어디 가든지 아, 저분 복음 안에 있구나. 아, 저기는 복음적인 교회구나. 저기는 복음을 사랑하는 사람들이구나. 거기는 다 우리 교회. 그 사람들에게는 뭐든지 우리가 흘려보내도 되는 거예요. 내 간을 빼줘도 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교회 예산을 갖다 그쪽에다 전부 다 흘러가게 해도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네. 사람이 그리 가도 되는 거예요. 뭐 그렇게 가지 말라고 한다고도 가는데 어차피. 네. 오지 말라고 해도 오고. 그렇게 오고 가면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어 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것이 저의 교회관이에요. 저는 이 한마음은 그냥 좀 떼어버려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느꼈는지 안 느꼈는지 모르지만 우리가 오버오젤에 교회 있을 때도 그렇고 슈발바크 때도 그렇고 저 프랑크푸르트 저쪽에 갔을 때도 한마음교회라는 이름 제가 붙이질 않았어요. 붙인 거 보셨어요? 한글로 간판 한마음교회라고 붙인 적 없어요. 슈발바크에서도 영어로도 붙인 적 없어요. 제가 안 붙이자고 그랬어요. 우리 교회 알 사람은 알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저는 그 말을 별로 그렇게 붙이지 않았습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예요. 복음이 중심이 된 교회예요. 그래서 우리는 모두 다 그 교회 안에 한 교회에 속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 안에 있을 때 오늘 말씀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느냐면 이제는 너희가 외인도 아니고 에일리언이 아니라고요. 에트랑자가 아니라고요. 너희는 아웃사이더가 아니라고요. 예. 그리고 나그네도 아니요. 정처 없이 떠다니는 존재도 아니고 이제 가면 언제 올까? 나는 어디로 가야 하지? 그러지 않는다고요.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그들의 눈물과 그리고 피와 그 신앙 고백 위에 너희들은 세우심을 입은 그게 지금 기초가 안 보여? 그 기초가? 그 기초가 안 보이냐고. 너희 믿음의 기초가 안 보이느냐고요.
그냥 이 교회에서 몇 사람 있었던 사람들이 그 너희들의 신앙의 전부야? 아니요, 그게 아니라고요. 예, 언더우드, 아펜젤로, 그리고 그 수많은 선교사들과 또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 손양원, 조기철, 그리고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 가슴이 끓고 그리고 자기의 젊음을 주님 앞에 바치겠다고 했던 사람들. 예, 그렇습니다. 그 작은 사랑이 아니라 그 큰 사랑에 사로잡혔던 그 사람들, 그 사람들이 사모했고 그 사람들이 헌신하고 그리고 바라보았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모퉁이 돌 위에 세워진 교회, 우리는 그 교회의 일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할렐루야. 그 사람이 뭐 오륜교회를 다니다 왔든지 명성교회를 다니다 왔든지 아니면 아주 작은 신앙공동체에 속해 있었든지 간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예요. 우리 주님은 모퉁이 돌이 되셨습니다. 모퉁이 돌이 되셨어요. 예, 제 말의 진실성이 느껴지시나요? 아니면 제가 제 나이에 무슨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요? 우리 교회? 아니요. 예, 주님의 교회,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교회.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 이제 마음이 편해졌어요. 저는 아무 교회나 가도 되겠네요. 그럼 마음대로 하세요. 예, 이 말씀을 그렇게 봤든지 저렇게 봤든지 그건 마음대로 하세요. 예, 그러나 예, 우리가 한 지역교회를 섬기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죠. 예, 거기에다가 뿌리를 두고 멤버십을 가지고 눈물과 기도로 헌신으로 그리고 사역하고 섬기는 것도 매우 중요한 일이죠. 그러나 내가 또 다른 지역에 가서 할 때도 우리는 동일한 마음으로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나는 평생 한 교회를 섬기는 거예요, 여러분. 예? 주재원들이 왔다가 한국 가면 이번에는 어느 교회를 좀 나가볼까? 뭐 이렇게 저렇게 뭐 자유예요.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뭐 교회 쇼핑이라고 말하든지 아니면은 여기도 가보고 저기도 가보고 아침에는 이 교회 갔다 저녁엔 저 교회도 가보고 뭐 그것도 자유예요. 그러나 우리가 한 교회에다가 눈물과 기도로 내 믿음의 자리를 두고 섬겨야 될 거예요. 그러나 내 마음속에는 내가 사모하는 주님, 나는 영원히 한 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그리스도의 교회입니다. 나는 외인도 아니고 나그네도 아니고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입니다. 나를 흑암의 나라에서 그 아들의 사랑의 나라로 옮기신 이후에 예? 마치 닌자들이 말이죠. 어두운데 변장을 하고 성벽을 기어오르잖아요. 예? 이걸 갈고리를 찍고 올라가가지고 올라가서 인질을 구출해냅니다. 예, 네이비 씰이 예, 얼굴에 이런 거 이렇게 칠하고 말이죠. 예, 그래가지고 이거 끼고 해가지고 담장을 넘어가가지고 인질들을 구출해냅니다. 얼마나 멋집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그렇게 구출해내셔서 흑암의 권세에서 구출해내셔서 그 아들의 사랑의 나라로 우리를 옮기시고 우리로 하여금 모퉁이 돌 대신 주님을 따라서 교회의 성전으로 그의 안에 하나님이 우리 안에 머무실 처소가 되도록 우리를 지어가셨다. 우리는 지어져 가는 중이에요. 예? 디아스포라의 성도들과 함께 같은 교회로 지어져 가는 거예요. 작은 공동체에 있는 목사님들이 아, 목사님은 좋겠어요. 그 교회는 성도가 좀 있고 사역자들도 있어서. 아니요, 그 사람들도 다 흩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다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다 같은 교회를, 한 교회를 섬기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의식이 우리가 있어야 우리는 디아스포라를 섬긴다는 얘기가 무엇인지를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내가 지역교회를 섬긴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전히 지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마음을 내주세요.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해서. 주님이 나를 여전히 그 교회를 지어가는데 내 손과 발을 쓸 수 있도록 여러분의 마음을 내주세요. 예. 그러면 우리가 주님 앞에서 이 디아스포라를 향한 하나의 교회를 세울 수 있을 거라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예루살렘 교회가 안디옥 교회가 하나로 지어져 갈 수 있을 겁니다. 한국의 교회와 지금 우리의 디아스포라 교회들이 하나가 될 수 있을 겁니다. 예. 에베소서는 그 원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교회된 여러분을 축복하시고 또 교회를 향한 눈물과 헌신을 축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